지금 시장을 변곡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작년에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그리고 주가 수준을 봤을 때는 박스권의 상단에서 이것을 위로 뚫고 가는 에너지가 어디서 나올지 아니면 지금 같은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질지 이 방향성을 봐야 하기 때문에 변곡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다 큰 그림에서 투자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모셨습니다. SK증권 리서치 센터장 최석원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 요즘 보고서들이 그동안에는 코로나를 극복하고 경기 회복에 따른 뭐 주가 상승도 기대가 된다라는 네. 보고서들이 주종을 이루다가 최근에 나오는 보고서들이 코로나가 좀 심상치 않다. 기대감을 좀 낮추자라는 경계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서 예, 정말 예. 궁금해졌습니다. 예. 실제로 확진자도 늘어났고요. 네, 네. 그 어떻게 보세요? 센터장님께서는 최근 코로나 4차 유행 우려가 우리 금융시장에 다시 한번 좀 부담이 될 수 있을지 극복할 수 있을지. 예. 네. 그 이번 코로나 처음에 발생했을 때부터 네.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예상한 게 일종의 그걸 아코디언 같다고 해야 될까요?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아마 이런 반복적인 상황들이 이어질 거라고 봤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좀 3차로 그냥 끝나줬으면 좋겠는데 네. 4차로 다시 확산이 좀 진행되니까 다들 두려워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경기에도 영향을 미치죠. 왜냐하면 우리 오프라인에서 여행 가고 뭐 소비하고 이런 거 잘 못한 게 지금까지 경제를 이렇게 억눌러 왔잖아요. 그러다가 약간 좋아지는 것 같더니 다시 안 좋아졌으니까 당연히 그 부분이 타격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그런 영향을 미치더라도 저는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예.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는 네. 이번에 코로나 확산은 사실 백신 접종을 전제로 한 확산입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의 전략이 다소 바뀐 거예요. 워낙에 경제를 이렇게 죄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경제 자체가 문제가 생겼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들 기다려왔어요. 백신을 기다려왔고 이제는 백신 접종이 좀 시작되니까 어느 정도 경제하고 방역을 좀 바꾼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요국 같은 경우에 백신 접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주요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게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여야 되냐면 정책 당국들이 정상화가 좀 늦어질 수도 있으니 그게 조금 더 완화적인 정책의 지속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경제에 미치는 충격도 사실은 이번 과정에서 보면 물론 있었습니다만 그게 다른 쪽의 수요로 이어지더라. 그러니까 제품 수요라든지 네. 또는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수요라든지 그런 식으로 주요국에 대해서는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다만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건 네. 이머징 마켓하고 주요국, 선진국 간의 차이예요. 그 차별이 더 막 심해질 겁니다. 이거는 뭐 투자에는 굉장히 이 어떤 심플한 아이디어를 제공하죠. 이게 환율도 달러가 강해질 거로 의미하고 전체적인 글로벌 자금의 흐름도 선진국 위주로 갈 거라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나라가 그중에서 어느 쪽에 속해 있을 것이냐. 다행스럽게 우리나라는 이 확산은 되고 있으나 이 3차 확산이라고 한들 전체적인 확진이라든지 사망의 규모는 굉장히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글로벌 주요국들이 유동성 정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재정 정책도 포함해야 되겠죠. 그런 정책들을 계속할 수 있다라는 상태를 좀 더 이렇게 연장시키는 거라고 보면 우리나라 증시에 그렇게 나쁜 소식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 그 집단 면역이 발생을 하면 본격적으로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슈가 5월이나 7월부터는 50% 이상의 집단 면역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들이 주식시장에 선 반영이 됐다라고 네, 보는 네. 측면이었는데 이게 만약에 속도가 더뎌지면 그만큼 금융시장 회복 속도도 또 늦지 않겠느냐라는 네, 네. 우려감들이 있었던 건데 네, 네. 네. 그런 걱정까지 할 필요가 없다. 예, 네, 그거는 네. 아주 단기적일 거라고 보고요. 오히려 여러 측면에서 지금 시장을 억눌러 왔던 것 중에 하나가 정상화가 진행되면 우리가 유동성을 막 흡수해야 된다라는 측면이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금리도 오르면서 특히 그 이 기술주를 비롯한 이제 성장주 쪽에 나쁜 영향을 미쳤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는 건 그쪽에 소비가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최근에도 봤지만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온라인 유통이 굉장히 잘 된다든지 아니면 뭐 넷플릭스 같은 그런 OTT 업체들이 잘 된다든지 네. 또는 사람들이 여행을 안 가니까 그 돈으로 대신에 뭘 하냐면 뭔가 제품을 바꾸는 데 사용을 해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회복의 모양새가 좀 달라진다는 거죠. 만약에 이제 이게 오히려 그 이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가면 지금까지 좋았던 데들이 덜 좋아지고 아. 오히려 반대로 사람들이 아마 보복적 여행 가실 겁니다. 네. 예, 제가 분명히 단언컨대 아마 앵커께서도 내년에 한 두세 번 정도 해외여행을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약해놓고 예, 그런 어떤 변화의 양상으로 봐야지 이 전체 흐름이 코로나로 인해서 꺾어질 거다. 이건 우리 지난번 세 번에 걸친 이 확산 과정에서도 잘 관찰되지 않았던 결과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금융시장에 먼저 우려할 점들을 좀 찾자면 오히려 유동성 회수의 시기 네. 혹은 유동성 회수를 뭐 부추기는 요인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예, 예. 그 부분은 분명히 영향을 주죠. 왜냐하면 경제 그 증시가 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의 큰 흐름과 어쩌면 요인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경기와 관련된 부분이고 네. 또 하나는 돈을 푸는 거와 관련된 부분이겠죠. 돈을 푸는 게 영향을 미치는 건 이 돈이라는 게 어떤 식의 경로를 거쳐서 결국은 기업으로 들어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통화정책만 했을 경우에 사실 경제는 좋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동성이 그 금융기관에 남아있으면서 계속 자산 가격을 올리는 데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대단 아니면 이번처럼 이제 재정정책을 많이 쓰잖아요. 그럼 네. 재정정책을 써서 돈이 가게로 들어가면 그 가게에 들어간 돈들이 말씀드렸던 대로 다른 제품에 수요가 됐던 또 좀 나아지면은 이어지죠. 그렇죠. 소비로 연결이 돼서 결국은 기업으로 들어간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금융시장에만 돌면서 가면 우리가 그걸 유동성 장세라고 그러고 네. 아니고 가게를 통해서 그 기업으로 들어가고 다시 그게 투자로 연결되면 이거를 실적 장세의 성격으로 봐야 될 텐데 두 가지 형태가 사실은 다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근본의 유동성이 지금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회수되는 상황에서는 아마 사람들이 겁이 좀 날 거예요. 그런데 네. 그럼 유동성을 언제 회수할 거냐? 네. 그 유동성을 왜 회수해야 되는지 이유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첫 번째는 경기가 좋아지는 거. 이건 뭐 모두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기가 좋아지면서 물가를 올리면 이거는 좀 문제죠. 왜냐하면 물가 상승이라는 거는 그 기대가 형성된 때부터 경기가 별로 안 좋아져도 막 물가가 올라가려는 경향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통제를 해줘야 될 순간이 올 거냐.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자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게 좀 있으면 터질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자산 이 가격의 금융시장 안정을 꾀해야 되는 이 중앙은행 입장에서도 불안해지게 네. 되겠죠. 근데 그 두 가지 측면을 놓고 보면 지금 사실 빠르게 유동성을 흡수해야 될 거냐라는 데 저는 상당히 회의를 갖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경기 측면에서 보면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좋아지는 게 아주 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말씀드렸듯이 여행 가려던 소비를 제품으로 바꾸니까 네. 이 제품 소비가 뭐 그렇게 나쁜 상황에서 안 줄어들고 오히려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 편은 굉장히 망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 이걸 이제 우리가 양극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산시장에 대해서는 뭐 자산 가격이 좀 높게 오르는 거 불안해요. 한데 유동성을 풀고 금리가 낮아졌을 때 이런 식으로 자산 가격이 올라가고 그래서 이 전체적인 양극화가 심화되고 하는 것의 리스크보다는 네. 이게 나쁜 쪽이 망해가면서 나타나는 리스크가 훨씬 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 망해가는 쪽이 되살아날 때까지 유동성 완화 정책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 비록 이 자산 가격이 일부 더 오르더라도 이런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그거에 결국 핵심적인 지표는 고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고용이 미국만 하더라도 지난번 고용의 고점에 대비해서 일자리를 잃어버려서 유지되고 있는 사람들이 800만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아직 고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분들은 사실 금리 올리고 기업들의 상황이 만약에 위축되는 방식으로 가면 이거는 뭐 계속해서 정부가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유동성을 흡수하는 시점은 아마도 네. 빨라야
뭐 내년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안에도 만약 지금처럼 코로나가 다시 확산이 되고 하면 그 시점이 자꾸 뒤로 연장되는, 이연되는 거죠. 네. 이연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날 것 같아요. 백악관에서 이례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네. 당분간 이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숫자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사전 경고한 네.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오늘 밤에 이제 CPI 물가 지수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측면을 계속 봤을 때는 아 지금 분명히 우리를 억누르는 것은 물가가 맞다.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도 지금은 뭐 1.7에서 탄력이 둔화됐습니다만 네. 계속 시장을 압박을 하게 되면 이런 이 정책적으로 금리를 올리거나 유동성을 회수하는 시점이 올해 연말 정도에는 생각보다 빨리 나타나고 그래도 경기가 좋아지면 이것들을 다 감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분들이 유동성 회수를 빠르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시각인데요. 예, 예. 네. 그 지금 이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예. 예를 들면 정책당국, 그 미국의 중앙은행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그렇고 최근 들어서 이제 물가 얘기를 많이 하죠. 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물가는 경제적인 현황 말고도 네. 기대에 의해서만도 오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나쁜데도 물가가 오른다고 생각을 하면 사람들은 땡겨서 소비를 하게 되고 네. 그게 다시 또 물가를 올리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그걸 이제 디플레이션 스파이럴의 반대로 인플레이션 스파이럴이 나타나는 거죠. 물가 상승은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게 잘못해서 인플레이션으로, 그러니까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그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사실은 작년부터 미국의 중앙은행, 뭐 중앙은행이 알았으니까 정부도 알았을 거고 네. 모두 다 알고 있었어요. 뭐냐면 작년에 엄청난 원자재 가격의 하락과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완전 동결된 거거든요. 동결된 상황에서 그 동결된 상황이 회복되기만 하더라도 기저효과가 굉장히 클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물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 높아질 거라고 모두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예.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단기적으로 물가가 오르는 건 너무나도 뻔한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에 따른 액션을 하지 않겠다라는 시그널을 계속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우리는 못 믿죠. 사실 뭘 못 믿느냐면 네. 그래도 뭐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2.5% 되고 뭐 성장이 7% 되고 이러면은 금리 올리거나 유동성 흡수하지 않겠어. 제가 보기엔 안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채권 시장은 일정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1.7%대 막 금리가 올라가다가 최근 들어 조금 이제 잠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결국은 살려는 채권을 살려는 수요는 꾸준히 계속 늘어나는데 채권을 살려는 수요들이 이게 장기적으로 기다려봤자 우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수준에 예를 들면 뭐 2%, 2.5%의 10년물 금리로 갈 때까지는 굉장한 시간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수에 참가하기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려는 계속적으로 중간중간에 나타날 테지만 네. 실제로 그거에 따른 액션이 유동성 흡수 쪽으로 나타나는 건 말씀드린 대로 좀 시점을 뒤로 봐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기대를 했던 것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네. 달러의 움직임에 의해서 한국 시장으로 계속해서 들어오지 않을까. 요즘 이번 달 들어서 계속 매수를 작년 3월 말부터 꾸준히 이어왔던 만큼 네. 기조적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들을 높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외국인들에 의해서 시장이 막 올라가고 이런 모습을 기대하기에는 지금 좀 이렇게 그 양쪽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이 주식을 산다고 했을 때 두 가지 그 양쪽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이 나라에 있는 기업들이나 이 나라의 경제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좋아질 거냐의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달러화가 강세로 될 거냐 약세로 될 거냐 또는 뭐 원화가 강세로 될 거냐 약세로 될 거냐 이런 측면이 있잖아요. 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는 사실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예. 평균적으로 보면 뭐 올해 성장률이 덜 오르는 왜냐하면 작년에 방어를 잘했으니까 기저효과로 보면 올해가 덜 오른다고 쳐도 네. 이머징 마켓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방역의 성공과 경기의 회복이라는 게 동시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국가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우려되는 건 지금의 이 상황들이 너무 강렬하게 그 달러와의 강세와 관련된 그 어떤 이 움직임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느 맞습니다. 나라를 봐도 달
미국이 제일 나아 보이는 거예요. 그만큼 돈을 쓰고 그만큼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뿐이 없다는 생각이 너무 분명한 거죠. 최근 약간의 흔들림이 있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 강세가 좀 더 이어질 거라고 보면 우리나라는 들어와서 사기에는 괜찮은 국가인데 통화가 좀 약세가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들어오더라도 제가 보기에 그렇게 믿어서 가는 장은 아닐 것 같아요. 오히려 그동안은 이제 많이 팔았던 그 이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를 조금 기대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 그다음에 아마 개인들은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부동산 시장이 지금 또 뭐 어떤 흐름으로 가게 될지 예, 새로운 또 시장님이 들어오시고 서울 시내 부동산이 어떻게 돼야 될지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흐름으로는 예. 우리나라의 자산 포트폴리오가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역시 개인들과 국내 자금의 힘에 의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 여력은 어떤 포인트에서 있다고 보고 계세요? 일단은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 글쎄요 매수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너무 이게 강렬한데 네. 지금까지 많이 팔았어요. 예. 네, 많이 팔았고 그게 이제 포트폴리오 조정에 따른 거였다면 이제 포트폴리오 조정도 뭐 그게 어떤 이유가 됐건 간에 조금은 이제 이 완화될 만한 상황에 접어들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매도만 좀 안 해주더라도 훨씬 낫겠죠. 네. 예, 그리고 매도의 이제 큰 흐름인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빼서 자기가 직접 사겠다 이런 흐름이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 이제 거기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우리의 장기 투자자들이 너무 주식 비중이 높아지니까 이거를 줄어드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서 비중이 높아진 걸 줄어드는 방향이었는데 그게 좀 멈추기만 하더라도. 전체적인 흐름은 이전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국인의 매수를 기대하지만 강도는 그리 세지 않을 것이고 기관 투자자들도 전반적으로 나아지겠지만 사실 작년처럼 팔지만 않아주면 좀 좋겠다 이런 네. 얘기인데 수급 상황으로만 봤을 때에는 그렇게 올해 시장을 강력하게 상승으로 이끌 만한 드라이브가 사실 보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선 사장님. 그 강력한 네. 상승이라는 게 우리가 항상 좀 애매한데 네. 작년부터 따지면 우리가 작년 말이 2,870이었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가 3,150 가까운 선이니까 그 상태로만 보면은 우리가 거의 10% 정도 오른 거죠. 그렇죠? 어느 정도쯤 오르면은 강력한 상승이고 어느 정도 오르면은 아닐까요? 그렇게 여쭤보시니.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작년에도 그렇고 작년에 뭐 마이너스 1%대 이렇고 네. 올해도 성장을 해봤자 3%대 뭐 중반 이럴 거예요. 그리고 기업이익의 증가라는 것도 사실은 뭐 이거 좋은 기업들이잖아요. 우리 상장돼 있는 기업들이 그래서 상당 수준 이제 높게 나타나지만 작년과 더불어서 올해에 거쳐서 이 증시 상승세를 보면 올해 제가 보기에는 전년 말 대비 20% 정도 상승하면 굉장히 뭐 높은 성장률이죠. 네. 그럼 이제 지금부터 대략 한 10% 정도 상승하는 거예요. 네. 그 10% 정도 상승하는 선이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올해의 고점 수준 정도이기도 합니다. 코스피 상단이세요? 예. 그러면 몇 포인트로 잡고 계세요? 그게 3,500 정도 되죠. 그런데 3,500에 가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된다? 그건 사실 저희도 잘 몰라요. 이제 그때 가서 다시 또 상황을 봐야 되겠죠. 예.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성장과 그거에 기반한 기업 이익의 증가와 지금 또 작년부터 이루어진 밸류에이션의 상승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3,500까지의 상승은 우리가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 그 도달한 이후에는 그때 다시 그 이후에 1년 뭐 이렇게 다시 상황을 봐야 되겠죠. 지금으로서는 반반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이 JP모건의 다이먼 CEO 같은 분들은 뭐 2023년까지 골디락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뭐 누구도 몰라요 사실은. 뭐 그럴 만한 분위기가 형성될 수도 있으나 내년에 분위기가 나빠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나 지금 나타나고 있지만 미중 갈등이 네. 조금 우리가 당초 생각한 것과 비슷한 방향이긴 한데 어쨌든 조금 더 이렇게 심화되는 방향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가요. 그러면 바이든의 공격이 세요 생각보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양측 간에 우리 이제 정치적인 대응을 지금은 다 뭐 이렇게 할 거다 저렇게 할 거다 예상하지만 실제로 돌아놓고 보면 잘 모르거든요. 어떤 방식의 이 갑작스런 대응들이 나올지 이제 그런 부분들도 남아 있고 또
아무래도 올해보다는 내년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면 유동성을 흡수해야 되는 환경이 더 가까워지는 거니까 그런 의미,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서 3,500 정도 예를 들어서 갔다. 그럼 그 이후에 더 갈 거냐는 그에 대한 어떤 판단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우리가 봐야 되는 거겠죠. 지금 와서 뭐 3,500 가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는 막 떨어질 거다 또는 뚫고 더 올라갈 거다 이거를 예단하는 건 그렇게 좋은 접근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저희 미중 이제 갈등 얘기를 잠시 했습니다만 이 부분 역시 시장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네. 강도가 지금보다 세질지에 그렇죠. 대한 약간 걱정들이 더 생겨난 맞습니다. 것도 투자에 있어서는 부담 요인이 되고 예.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 네. 사태가 진전이 되면서 중국은 성장률 방어가 제대로 잘 됐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미국은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만회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2030년 내외쯤 되면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GDP가 더 높아지는 환경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늦추려고 노력을 할 거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죠. 예를 들면 뭐 재정적자를 엄청 풀어가지고 네. 재정을 통해서 그렇게 가야 될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양측의 규모의 경제로 보면 이제 중국이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규모가 커지기 시작하면 사실 미국으로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뚫고 갈 수 있는 방법은 동맹을 굉장히 강화시키는 거예요. 이 방법은 뭐 옛날에도 많이 나타났었어요. 얼마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혼자서 이렇게 되는 거를 뭐 그걸 바랬는지 모르겠으나 네. 어쨌든 이런 입장이었다면 예. 지금은 전형적으로 미국이 취해왔던 행동, 그러니까 적이 앞에 있을 때 동맹을 강화하는 행동으로 갔는데 동맹을 강화하는 게 옛날보다 쉽지만은 않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미국은 재정 적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풀어서 동맹국들이 다들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럼 돈을 푸는 행위들을 계속할 거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 동맹에 포함되느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겁니다. 우리나라 굉장히 애매해요. 그러고 싶은 부분도 있지만 중국하고 관계가 너무 교역상에서 또 높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나라와 같은 스탠스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어떤 결과로 이게 이어질지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의 정치적인 결정 그런 것들이 많아서 네. 이건 좀 불확실한 상황으로 내년으로 넘겨놔야 될 것 같아요. 네, 미중 관련한 이슈 나올 때마다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어요. 그 늘 아침마다 모닝 미팅을 하시잖아요. 네. 뭐 비대면으로 실시를 하시겠지만 그렇게 네. 하다 보면은 섹터 연구원들도 다 접하시기 때문에 네. 아 올해는 어떤 업종 흐름이 제일 좋겠구나라는 네. 게 피부로 와닿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어떠세요? 예, 그 사실은 한참 전부터 네. 우리가 소위 경기 민감주라고 하는 것들. 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아까 모두에도 우리 앵커분께서 그 유동성 장세, 실적 장세를 말씀하셨지만 작년에는 유동성 장세적인 성격이 강했다. 뭐 이걸 어떻게 나누는 게 맞을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오르고 난 이후에는 이 다음부터는 이게 계속되려면 실적이 좋아야지 하니까 실제로 실적이 좋아질 만한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몰려요. 실적이 좋아질 만한 부분은 경기 회복기에는 경기 민감주들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철강이 됐든 아니면은 뭐 최근에는 건설도 좀 들어가죠. 경기 민감주에 들어가는 게 기계도 있을 거고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는 글로벌 교역이 늘어나는 거니까 조선도 있을 테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투자가 늘어나죠. 아까 소비가 늘어나는데 그 소비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업은 투자를 하는데 그 투자에 모두 사용되는 게 반도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기 민감 섹터들 자동차도 포함이 됩니다만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좋았어요. 그리고 요거는 아마 올해 내내 좀 좋은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저희가 추천하는 포트폴리오도 주로 이제 경기 민감 쪽에 이렇게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좀 장기적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큰 사이클, 그러니까 이건 시큘러한 거죠. 그러니까 네. 비즈니스 사이클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과 기술과 관련된 이 이슈들 또 바뀐 어떤 소비의 패턴 이런 게 뭘로 초점을 맞출 거냐 보면 역시 기술주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롱 듀레이션 에쿠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듀레이션이 긴 종목들이에요. 네. 이런 것들은 최근에 금리 상승이 조금 부담을 줬지만 그게 안정되면 다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주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걸 좀 나눠서 놓는 게 낫고 네. 단기적인 시각인 분들은 경기 민감주 쪽에 네. 좀 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그런 롱 듀레이션 에쿠티 쪽으로 이렇게 예.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센터장님. 가끔 모셔도 괜찮겠죠? 예. 네. SK증권 리서치센터의 최석원 리서치센터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